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세 번째 사항으로요. 개인법인 간주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법인 간주배당. 초과소득에 대해서 환류소득 세제는 대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중소기업에게까지 적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요. 현재 건설업 협회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다양한 각종 단체에서 이 법 개정을 두고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어디서 파생이 됐는지 한번 유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신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특법 104조 33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적용 대상은요. 최대 주주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제가 상담한 그 90% 이상의 법인들은 오죽 가족법인이고요. 가족 친인척들이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관계자와 함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서 제외법인은 시행령에 규정을 하겠다. 제외법인. 이게 결국은 제외법인. 일단은 모든 것을 포함을 시키고 일정 부분은 빼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주관적인 소견이긴 하지만은요. 사업 특성을 고려해갖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을 규정하는 게 맞겠죠. 특히나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 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뭐 80%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규정이 뉘앙스가 맞겠죠. 모든 소득에 대해 갖고 만약에 여기 건설업이 포함된다고 해볼까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영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비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가지급금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많고요. 이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있지도 않은 이익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순이익이 4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이 4억이 있는데 이 배당을 하나도 보통의 경우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4억에 대해서 그 50%, 2억에 대해서는 이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누가? 결국 대표이사가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를 받아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뭐 지방세까지 해서 50% 세율을 낸다고 하게 되면은 대표자가 배당받은 걸로 해서 한 1억 정도의 세금을 일단 내라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있나요? 이익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 방식은요.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배당 간주소득은 초과 유보소득 곱하기 지분 비율인데요. 이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빼는 것이고요. 유보소득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뭐 과오납 이자 빼기 2월결산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 조정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이 각 사업년도 소득은 결국 회사의 이익금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익금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빼준다.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 이익금이죠. 이익금의 50%, 이익금의 50%를 맥수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맥수로 50%를 빼주고 초과되는 나머지 50%에 대해서 지분율이 100%라고 하게 되면 100%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물론 자본금의 10%가 이제 더 크다고 하면 그 금액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간주 배당의 귀속 시기는 각 사업 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되는 거고요. 결산 연도에 추가적인 그런 배당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주 배당의 지급 시기는 각 사업 연도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법인세 신고하면서 받지도 구경도 못한 대표자가 그 주식으로 인해 갖고 배당을 받았다고 간주해 갖고 세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회사가 돈 벌어 갖고 유보하면 안 됩니까? 그 유보 자금으로 재투자하고 또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고 돈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익금이 있다고 이익금을 그러면 남기면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또한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하다 보니 그러면은 70%는 안 걸리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70%가 안 걸리게끔 30%는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위탁해야 합니까? 차명 주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일단은 받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떼놓고 실제 배당 가져갈 때 그때는 안 물겠다라는 이야기로 규정을 보완을 해놨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금 실질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문답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결국 과세 방식에 있어서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복과세 조정에 대해서도 향후 배당 간주 금액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 간주 금액에 대해서 실제 배당받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차감을 해준다.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뭐 양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그 당초에 냈던 거는 빼주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바꿔보자는 거죠. 세금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갖고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굉장히 좀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도입 배경은 법인 전환, 법인 설립 후 유보 등을 통해서 법인세율, 소득세율 간의 차이 때문에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을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했다.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부동산 그 주택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그러한 부동산이 올라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 법인, 주택 매매 법인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불똥들이 여기까지 파생이 된 것인데요. 일반 기업한테도 파생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부동산만 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파트만 뭐 한두 개씩 두세 개씩 사고 파는 또는 임대를 주는 그러한 개인 법인들이 많아졌다 보니 그러한 법인들을 잡기 위해서 얘네들은 배당을 주지 않았지만 배당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개정을 한 것인데 가만히 있었던 일반적인 제조업체라든지 건설업체,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벼랑간 날벼락을 맞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멀쩡히 힘들게 이익은 났지만 열심히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자꾸 갑자기 세금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중복과세 되는 것은 아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떼고 나중에 뭐 양도세가 됐던 증여세가 됐건 내면은 그때 빼줄게 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1인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 10%, 20% 추가 과세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수동적 소득. 수동적 소득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소득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대소득, 뭐 금융소득. 소득이 60%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 20% 추가 과세. 결국 50% 이상의 지분을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유보소득에 대해서 10%, 20% 추가 과세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여러 제도들을 우리가 외국의 일본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제도들을 도입할 때 항상 가장 안 좋게 도입을 가장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도입을 하고 눈치 봐서 조금 조금씩 풀어주는 그러한 세법 개정이 일어났는데요.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자금의 흐름, 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자가 자금을 돈을 벌었다고 하게 되면 자금 흐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해주는 세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무작정 세금, 돈이 있으니 세금을 뜯겠다라는 식의 개정은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